오미크론이 전남 지역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라남도는 설 연휴까지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잠시 멈춤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항 인근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목포를 오가는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연일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방역당국은 목포에 긴급 이동 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전통시장, 장례식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1,200명이 넘는 주민이 자가격리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목욕탕과 유흥시설은 임시 중단을 해야 되고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도 휴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하루 평균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목포와 무안 등 서남권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30%에 달하는 숫자가 지난 10일 동안 발생할 정도로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전라남도는 위기 상황이 커짐에 따라 잠시 멈춤 운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까지 사적 모임과 타지역 방문,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 급한 불을 끄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미크론 위기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초동 단계부터 확산을 차단하는 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접촉이 곧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